여성은 그걸 아셔야 돼요. 남자들은요, 두 분류가 있어요. 거의 두 분류예요. 하나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해주는 남편들이 있어요. 어, 여보, 그래? 어, 자기 잘할 수 있어. 나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남자가 드물어. 그런 사람이 있고, 거의 70% 이상은, 아유, 뭐, 아우, 아, 됐어, 당신 뭐 하려고 그래. 근데 이 말이 정말 아내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, 아유, 뭐, 자기가 할 수 있겠어? 그 힘들어 못해. 충격요법. 남자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충격요법? 그렇게 해서 하게 하려고? 하면, 어, 이 사람 봐라. 나를 무시하네? 더 열심히 해야지. 이렇게 하는 케이스들이 예. 남자들이 많아요. 아~ 그래서 남자들이 그 표현을 못해. 칭찬해, 아, 칭찬해. 맨날 남자들이요. 잘하는 거예요. 아, 저 형아가 안 맞아. 나는 근데 겁나 잘해. 그러니까. 그러니까 형은 겁나 잘하는데. 박사님, 보통 남자들이 잘 못하죠. 난 지금 누가 정신과 의사인지 모르겠어. 제 선생님 정신과